개콘에서 활약한 개그우먼 김민경은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서 유일한 홍일점이었다. 여전히 잘 먹는데도 의도하지 않게 10kg가 훅 빠지고 유지까지 잘 되고 있다. 건강하게 맛있게 더 먹기 위한 김민경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김민경은 맛있는 녀석들에서 진행한 복불복 게임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맛있는 녀석들 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책상에 놓인 4개의 아령을 선택하는 복불복이었다. 단 한 개의 아령은 책상에 붙어 있어서 들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사람은 벌칙으로 운동을 해야 했다. 여기서 김민경이 책상과 고정된 아령을 선택했다. 그런데 역으로 책상에 붙은 아령을 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어 제작진을 당황시켰다. 참고로 책상은 합판과 철로 만들어서 굉장히 무거웠다고 한다. 몹시 당황한 제작진이 급하게 한 손으로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김민경은 보란 듯이 한 손으로도 여유롭게 책상을 들었다. 결국 복불복에 걸린 김민경은 벌칙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양치승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운동뚱 프로젝트 목표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벌크업이었다. 어차피 먹는 프로그램을 하니 건강한 신체로 건강한 먹방을 찍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민경은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시작하며 잠재된 재능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김민경은 지방보다 근육이 많은 체형이었다. 그리고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아 어떤 운동을 하든 빨리 습득하고 그 결과가 좋았다. 평소 숨쉬기 운동만 해왔던 김민경은 오늘부터 운동뚱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김민경은 운동을 시작 후 근수저라고 불렸다. 운동뚱 이후로 전성기를 맞은 김민경은 운동이 주를 이루는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게 되었다. 헬스부터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킥복싱, 야구, 축구, 골프, 주짓수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데 운동신경과 재능이 엄청난 수준이었다. 김민경은 더 많은 별명을 얻었다. 체육 대신 제육을 택한 여자라는 드립으로 시작되어 운동 대신 우동, 사격 대신 삼겹, 태릉이 놓친 인재 등이었다. 특히 김민경의 사격 숨쉬를 보고 한 네티즌은 저게 어디가 40대 희극인이냐, 기억을 잃은 특수요원 라는 말과 함께 불백 위도우, 캡틴 마블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김민경은 운동뚱을 시작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다가 결국 10kg까지 빠졌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살이 안 찌고 거기서 멈춰있는 느낌이다 라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비결로 운동을 할 때는 꿰부리지 않고 하고 먹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는다고 밝혔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니 건강해진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운동을 즐기지는 못했다고 한다. 안 쓰던 근육을 쓰니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침 맞으러 다니다가 병원비가 더 나왔다고 농담삼아 얘기하기도 했다. 김민경은 한동안 운동을 의무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했고 운동하기가 너무 싫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즐기기 시작하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한다. 운동을 즐기게 된 게 잘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경은 보통 하루에 아침 건너뛰고 두 끼를 먹는다고 한다. 식단 조절 없이 체중 감량은 힘들다며 음식을 다 먹으면서 운동하면 근육이 된다고 다이어트 방법을 털어놓았다. 김민경은 운동 후 얻은 것이 정말 많다. 체중도 원하지 않는데 빠지고 예쁘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광고도 찍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붓기도 많이 빠지고 혈색도 좋아졌고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민경은 여전히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있다. SNS에 운동하고 난 뒤 피맥 이거 진리죠 라는 글과 함께 피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피자와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전보다 먹는 양이 좀 줄었어도 꾸준히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